남자들의 짠내나는 현실 토크쇼 취중 짠담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잔이 너무 특이한데 이거 뭔지 술이 예상이 되는 잔이야. 제가 볼 때는 오늘 소주입니다. 안주는 사실 와인 안주인데 반전 따위 없구만. 드디어 고급 와인에 고급인가요 이거? 이마트에서 얼마 주고 샀어요? 호투인가요 이거? 확실히 이제 오늘은 저랑 잘 어울리는 술이네요. 예? 근데 뭔가 오늘 의상이 네. 뭔가 한껏 차려입고 나온 듯한.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살지? 힘들어요 너 지금. 어머니가 방송을 보는데 내 아들이 백돼지가 된 것 같다고. 자 그러면은 제일 힘든 사람 금쪽이가 한번 따주세요. 아 뭔가 이 카메라 앞에서 따려니까 대충은 안 따네. 까볼게요. 까분다고? 잘못하면 조작도 난다고 또. 야 일부러 낸 거지. 야 그래도 오늘 뭔가 와인이라서 그런지 뭔가 좀 차분해지고 약간 그 데이팅하는 어떤 그런 느낌. 짠. 이거 칠레산이네. 페루산 아니야? 오 진짜 칠레야. 아 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아 플러팅. 나 이거 플러팅을 뜻을 몰랐어. 무슨 팅이 이렇게 많아요 주제가? 오늘도 그럼 형 주인공인가? 아 뭔 소리야. 아 100% 오늘도 그냥 자리를 바꾸자. 근데 플러팅을 못해서. 저는 그 노래가 생각나요. 약간 들었다 놨다 알 것 같으면서도 아니고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뭔가 미심쩍은 가사가 진짜 이거 맞아? 이것만 있어? 네. 쉽게 가네. 나는 갑자기 떠오른 게 휘성 선배님 노래인데 너라는 명작을 이게 혼자 하려니까 약간 개호흡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코러스를 좀 넣어줄 수 있나요? 너무 예쁘다 이것만 해주면 돼. 네. 아 알겠습니다. 셋 넷. 너무 예쁘다 네 눈 네 코 네 볼입술 네 모든 게 니코니코니 아이씨 너무 예쁘다 네 눈, 네 코, 네 볼, 입술, 네 모든 게 너무 예쁘다 네 스타일, 네 스마일, 주변 사람, 네 모든 게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는 올라가야지. 너무 예쁘다 이걸로. 아 해달라면서요. 아니 한 번 남았는데. 아 진짜 아이씨. 너무 예쁘다 네 눈, 네 코, 네 볼, 입술, 네 모든 게 너무 예쁘다 네 스타일, 네 스마일, 주변 사람, 네 모든 게 너무 예쁘다 너라는 명작을 난 사랑하는 걸 아낌없이 숨김없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이거 플러팅 맞잖아. 플러팅이 아니고 형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플러팅 잘못 알고 있네. 맞아. 플러팅은 일상에서도 이러지만 보통 술자리 취중진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부르면 안 돼. 약간 이거는 이제 플러팅하는 취중진담이니까 말하듯이 그래. 아 노래를 신경하는 알았어 소리.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아니 중간에 입맛을 왜 다시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취한 연기를 하는 거야 계속. 이 쩝은 왜 하는 거야? 취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진심인데 아닌데 플러팅 이게 플러팅이라니까. 침이 자꾸 나와요? 생각이 안 나 불안해. 이렇게 자리를 지금 너무 그 쳐다본 거 아닌가요? 자리를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그럼 이미 여기서 끝나는 거지. 여기는 좋았다. 이런 플러팅이 중요한 거야. 간질간질하면서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을 때 바로 빡빡. 플러팅에 관해서 이제 요즘 논쟁이 좀 많더라고요. 아 저게 플러팅이냐 아니냐? 저건 무조건 플러팅이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저게 왜 아니야? 얼굴에 석탄이 묻었어. 알려주고 이렇게 없애줘야지. 아니지. 친구면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 석탄 묻었다. 아니, 근데 어딘지를 모르잖아,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친구 사이인데 쓱 이거를 딱 닦아준 거 아니야. 어, 뭐 묻었다 하면서 이런 거는 플러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좀 느려. 어? 묻었다. 아이씨. 굳이 느리게 할 필요는 그런 플러팅이라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설레느냐. 설레면 내가 볼 때 플러팅이 될 수 있고. 아, 그냥 아, 야 진짜 너무 고마워 라고 느낄 수도 조심해야 있고. 되겠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 다음 거. 네, 나는 저거는 많이 해줘. 가끔 스케줄 나갔을 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입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딱 누가 봐도 여자분들 되게 많이 무거워 보여. 그럼 하나 정도는 들어드리고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매너지. 나는 그럴 때는 여자분을 들어드려. 이것도 세게 들면 괜찮은데. 이렇게 들면 플러팅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플러팅이지. 어, 저도 이거는 그렇게 막 그 설렐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저거는 그 나쁜 말로 꼬봉에 가깝죠. 정말 누가 봐도 무거워 보이는 거 괜찮은데 누가 봐도 안 무거워 보이는 그런 작은 가방인데 들어준다. 손가방. 어. 굳이 안 들어줘도 되는 걸 들어준다. 그건 좀 플러팅일 수 있겠다. 그건 오히려 여자가 싫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왜 논쟁인지도 모르겠어. 플러팅에 초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난 뭐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플러팅은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플러팅이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맛있게 떨어진다면? 아. 약간 반전 있네. 말했듯이 펑팅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맛있어. 깻잎 정도는 근데 나는 뭐 앞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주제들이 뭔가 플러팅 애매한 질문들인 게 나는 솔로나 돌싱글즈 이런 거 보면은 뭐 그게 최근에 논란이었더만 여기 거품 묻힌 거. 좀 저거 약간 의도한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저거 의도한 거 같아요. 남자가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가 서로를 플러팅한 거잖아. 그렇지. 아 그걸 기다린 건가? 그렇지. 그런 거를 바라고 해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아, 노랑 보자 그러면. 플러팅이 과연 한 노래가 있나? 그러게. 내 손을 잡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극복. 근데 이건 좀 애매하네. 밤새 꿈속에 나타나 뭐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성이 이건 솔직히 이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황 때문이 아니야. 이거는 이성이 강동원처럼 생겼거나. 박보검이었다? 그럼 나 같아도 생각나.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생각나. 네. 플러팅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잘생겨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 결국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설레는 거 같으니까. 어렵네. 뭐가 이렇게 갑자기 씁쓸한데? 이거 뭐 썸 타는 것도 어렵고 말이야. 이거 쉬운 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거 우리가 좀 거리가 먼 거 같아. 맨날 집에만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술 먹을 때 우리끼리 먹어요. 혹시 뭐 플러팅 당해보신 점이 있어요? 보통 저거를 그 당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 거는 기억을 못하는 게 작정하고 플러팅 해본 적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끼부려 이런 적은 있어. 그래서 이게 끼였다고? 나는 그냥 한 건데 약간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플러팅인 것 같고 내가 당했던 걸 기억나는 거는 난 좀 눈을 조금 많이 보거든 사람 대화할 때. 그 여자가 좀 나를 좀 빤히 봐. 눈빛이 좀 되게 나한테 경청해주고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그 눈빛이 난 좀 내가 플러팅 당했다고 생각을 해. 그런 거? 난 두 개 있어요. 결혼식 그 피로연 자리에 간 적이 있는데 신부의 친구 중에 조금 이렇게 레이싱 모델을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글로 가 있었어. 난 좀 멀찌감치 자리에 있었고 우연찮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제 옆자리에 그분이 와 있었고 끝나고 나니까? 노래 끝나고 나서 이제 술을 같이 먹자고 원래 손을 잡았나요? 그분이 계속 손을 잡고 어허. 깍지를 끼고 막 이래서 취했나요 그분이 혹시? 많이 취했겠지. 많이 취하진 않았어요. 다음날 파출소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안 새끼들 이럴 거면 왜 질문하는 거야 도대체? 다음날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먼저 연락처를 서로 알고 지내자고 해서 이건 진짜 시그널인데? 다음날 용기 내서 연락을 했더니 되게 차가운 거야. 아 취해서 그랬네. 그런 거 같아. 그때 데리고 가서 그냥 혼인신고를 해야 되네 그럼. 아니면 그래. 지장이라도 받아놓지. 그래야 혼인신고를 해놔야 빼박인데 그런 거. 20대 때 얘긴데 여자친이랑 되게 친했어요.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물원을 가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웠는데 도시락에 애정이 가득 그 표시 있잖아요. 막 이건 저만의 착각인데 그날 유독 그 친구 생일인데 내 생일처럼 그 친구가 대해줬단 말이야. 특이하긴 하다. 본인 생일인데 왜, 너를 왜 만났지? 나 혼자 생각이 잠긴 거야. 약간 신호를 준 건가? 계속 생각을 좀 길게 했어. 난 왜냐면은 함부로 했다가 이제 친구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런데 길게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 나한테. 나 남자친구 생겼다는 거야. 그게 며칠 뒤야?
어? 그게 한 일주일 지났어. 형이 일주일! 그래서 오! 아... 축하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 그 여자는 외로웠고 남자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그랬네. 형한테 대시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야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무슨 아니야 충분히 그래.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 진짜 한 3일 안에도 그럴 수 있어. 아 나는 형이 그... 약간 타이밍을 못 잡네. 맞아 맞아. 못 잡아. 생각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 어. 나는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소개팅은 아닌데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한 두세 번 빠른 시일 내에 보게 됐어. 여자분이 내가 좀 마음에 들었는지 나의 어떤 족적들을 좀 이제 살펴본 거지. 근데 내가 이제 면을 좋아하고 전문가인 것처럼 면에 본인이 카톡을 딱 보내면서 링크들을 따라락 보내는 거야. 여기를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근데 또 조금 약간 멀어요. 죄다 맛이 없는 곳을 링크를 보내면서 어. 그게 플러팅 아닌가요? 그게 형이 그냥 맛 잘 알릴 것 같으니까 같이 먹으러 가려고 하는 건데 사주까지? 진짜로? 그 형이 사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플러팅으로 느꼈으면 플러팅인 거지. 맞아 맞아. 그럼 플러팅에 넘어가서 사귀게 된 경우는 없어요? 회사 연습생 친구랑 만난 적이 있어요. 월말 평가를 봤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유독 갑자기 노래에 대해서 물어봤던 연습생 여자가 있었어요. 고3이었어요. 지금 데뷔했나요? 잠깐만 고3이라고? 위험한데요? 저랑 8살 차이 나는 이건 아청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수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서로 이제 힘내야 되는 그런 때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고 데뷔하자 약간 이런 식이 됐는데 그 친구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고백을 했어요. 남산에서 그 친구도 이제 다 연습생끼리 친한 그런 사이 아니었으니까 뭔가 좀 같이 뭔가 그때 당시에는 저를 조금 되게 뭔가 노래 잘한 사람의 매력을 좀 느꼈었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친구랑 오랫동안 좀 만났었어요. 3년 반? 3년 정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그 꿈이라는 거 알았을 때 눈물이 났었나요? 아니 못했었나요? 저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3년이 지나가는 거야. 뭐야? 안 돼! 안 돼! 씨발. 나만의 뭔가 노하우. 철민이 형 노래지 뭐. 필살기는 노래지 사실. 왜냐면 그게 되게 압도적이야. 셀프노트에서 영상 많이 올려잖아. 이미 그 필살기를 공개한 후 그거 보고 연락온 여자들이 많아요. 맞지. 내가 노래를 함으로써 잘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노래가 진짜 필살기인 거 필살기지 같아. 사실. 아 근데 요즘에는 발라드가 계속 우리가 계승을 하고 있지만서도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으로 이 힙합이나 또로또나 약간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저 또로또 하잖아요. 또로또. 또로또. 내가 볼 때는 근데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 그 삼촌들끼리 같이 얘기하기에는 약간 조금 너무 그 그래, 아재 파티 같은 느낌. 이럴 때 우리가 젊은 게스트를 불렀어야 돼. 이런 주제는 사실 여자 게스트가 한 명 있었어요. 맞아, 왜 맞아. 우린 남자 입장이잖아. 맞아. 여자들이 분명히 직설적으로 은수랑 같이 했어야 돼. 은수랑 지금이라 들어올래? 아 들어와봐. 아무튼 오늘 플러팅의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 자 다음부터는 우리 그 새드맨의 해피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죠. 좋아요. 우리 어떻게 와인 두 병을 못 먹네. 자 그럼 모두의 플러팅 성공을 위하여 오늘도 취중 짠! 45분 만에 찾았습니다. 이거 박규나 드세요.